여자친구 있어요?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. 네가 사랑하는 거잖아. 네, 제가. 서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. 하죠? 네. 유부녀인데 여자를 제가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. 살짝 또라이 같은데? 정의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. 안녕하세요. 점을 좀 보러 다녀봤다, 그죠? 네. 저희 네 번째입니다. 네 번째예요? 네. 욕도 많이 먹었을 텐데, 그죠? 이름이. 아. 장관 안 갔죠, 어제? 네. 왜 불같이 뭔가 타오른다, 그죠? 네. 여자친구 있어요?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. 네. 네가 사랑하는 거잖아. 네, 제가. 서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. 하죠? 네. 네. 누구예요? 제가 그것 때문에 왔는데 유부녀인데 여자를 제가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. 구해야 된다. 좋네요. 네, 구해야 돼요. 네. 그럼 뭐 어디서 경찰이에요? 아니요, 그냥 공무원. 공무원이? 네. 공무원이라서 이런 사명감이 좋은 건가? 아니요, 그 공무원에서가 아니라요. 그 여자가 지금 처한 환경이 누가 봐도 구해야 되는. 아, 누가 봐도 구해야 되는. 네. 근데 왜 다른 사람은 안 구하는데 네가 구하려고 할까? 제가 그 사실을 알아버려서. 알아버려서. 네. 그 말고 너 말고도 아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 텐데. 자, 여자가 어디서 매를 맞습니까? 그 남자가 바람을 핍니까? 아, 그냥 단도직처럼 말씀드리면 제 친구의 와이프인데, 제 현실의 친구의 와이프인데, 제 친구지만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. 쓰레기 같은 놈? 네. 쓰레기 기준이 뭔데? 그 뭐 전화만 하면 큰일 나면서 바람 피고 있고 그 여자 그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요, 제가. 볼 수가 없어? 네. 넌 쓰레기는? 저는 뭐 클럽 가서 여자 뭐 이런 거 안 해요. 클럽 가서 여자 그런 거 안 하지. 자신이 없으니까. 자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잖아. 그것도 클럽 가서 하는 것도 잘난 놈들이 하는 거야. 클럽 가서 뭐 하는데? 너 기생질 하잖아. 뭐 기생질 하는 사람이나 뭐 클럽에서 뭐 다른 여자 만나는 거나 뭐가 다른 건지? 말 좀 해봐. 뭐가 다른 건데? 근데 그래서 지금 가정이 있는데 저는 그럼 나는 지금까지 기생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구해서 정의롭게 나는 이 여자만 바라보고 살겠다. 아, 저는 예, 그걸 마음으로. 그럼 누가 믿는데 그걸?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면서. 그 이혼시켜서 저한테 뭐 오게만 해주시면 제가 진짜. 야, 오게 해달라. 네. 좋아. 오게 해볼까 한번? 오게 해볼까? 네. 남자 사진, 걔 사진 있으면 사진 줘봐. 네 친구 사진. 그 여자도 혹시 사진 있나? 그 뒤에 어디? 네. 네. 야, 너 어디서 뭔 짓거리 많이 봤지? 어떤 거요? 이런 짓 가가지고. 네.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. 네, 이거.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난 이 여자를 구해야 된다. 구해야죠, 제가. 구해야 된다고? 네. 살짝 또라이 같은데? 걔 말고 너. 제 친구만 제가 다 확실히 좋은 사람입니다. 도찐 개찐이라고 들어봤어요, 혹시? 네. 도찐 개찐. 네. 똑같다. 쌤. 제가요? 걔나. 중요한 거는 네. 그 여자가 너한테 오늘 지금 마음이 없어. 제일 중요한 건 그거야. 그리고 네가 어느 무당집 가서 먼지라를 해도 있잖아. 못 붙어. 야, 어느 실령님이 똑같은 놈끼리 붙여주냐? 막말로 걔가 쓰레기다. 그 쓰레기 맞아, 인정. 그 여자 불쌍해. 그것도 인정. 근데 네가 진짜 정의롭고 네가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어느 무당한테 가도 무당이 그럼 해볼까?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? 근데 도찐 개찐이야. 아이, 똑같은 놈인데 그래도 나한테 왔으니까 제발 좀 붙여주세요.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?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죠. 제가 돈은 제가 드릴 만큼 드리니까 제가 100일은 1000일은 제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. 이혼시켜서 저한테 오게 해주시면은 이혼시켜서 나한테 오게 할 수 있으면 네. 돈은 일단 있잖아. 내가 너보다 더 많어. 정의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. 이 여자 질러보고 저 여자 질러보고 술만 처먹으면 개가 되고. 근데 무슨 정의감 같은 소리라고 하는지 핑계대지 마. 그냥 나 이 여자가 좋으니까요. 만나보고 싶어요.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오면은 나도 아우씨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이라도 한번 해보겠다. 야,
중요한 거는 그 여자가 제일 중요한 거야. 이게 제일 중요한 거. 남자 쓰레기를 떠나가지고 그 여자가 널 안 좋아한다니까. 말귀는 못 알아먹어. 어떻게 잘 알아? 알긴 아냐고. 얘기라도 썼고 봤어? 아직 대화는 못 해봤는데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얘네가... 아 그래 그래 좋아 좋아. 그럼 나는 지금 너 보는 눈빛이 어떤데? 뭐 좋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. 어 씨 맞춰버렸네 이거?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? 좋게 보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 그냥 또라이로 밖에 안 보여. 너는 그 여자아이와 얘기를 한 적도 없어. 그런데 단지 그 여자를 구해내겠다. 뭘 구해내? 네가 가지고 싶은 거지.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. 걔는 싫은데 너 의뢰할 때 여기 의뢰할 때 뭐라고 의뢰하는 거니 도대체? 그 좋게 썼지 또? 도와달라고. 도와달라고. 네. 다 봤나 봐 그럼. 도와달라고 하면 다 틀려. 다 감추고 나는 가지고 싶어요. 걔를 쓰레기로 만들고 무슨 똑같은 쓰레기끼리 무슨 쓰레기로 만들고 자시고 어딨어. 이거는 연결을 할 수가 없다 야. 어? 연결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아주 그냥. 그럼 저는 어떻게 계속 지켜만. 뭘 지켜봐. 불행하잖아요. 몸무 그 여자가. 근데 그 눈빛은 저를 저를 보면 안 돼. 얘기 계속 얘기. 제가 볼 때는 구해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. 구해달라고. 자기 애들. 제가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또 계속 왔고. 그러니? 너 오른손 한 김 잡아. 깃발 다섯 개 깃발 있어. 네. 인터넷 찾아봐. 나 이거 딱 잡고 있어 카메라에. 네. 뭐 어떤 깃발 나도 몰라. 네. 제일 안 좋은 게 녹색이야. 녹색. 어 녹색이야. 진짜 네가 또라이면 녹색 나온다. 잘 봐라. 네가 뽑았어. 난 안 뽑았어. 네. 너 진짜 또라이면 녹색. 인정? 네. 어. 네. 내가 다른 깃발 나오면 내가 사기꾼. 네. 오케이? 네. 네가 뽑을까 내가 뽑을까? 뽑아주세요. 네가 뽑아 이 새끼야. 내가 왜 뽑아 이걸 더럽게 씨. 더럽게 씨. 또라이네. 야 내가 뽑았을 때도 이거 뽑았어야지 막 이렇게. 뭐하니까 미친놈이다. 그럼 저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. 아씨 끝까지 돌아야 미치겠어. 아 내가 어떻게 점을 봐야 되는 거지? 아우 난 내가 점 보다가 야 섭외를 잘하는 것 같아. 힘이 없다야. 안 되는 건 안 돼. 그냥 망상이 빠지지 마세요. 착각이 빠지지 마세요. 착각도 아니고 망상도 아니야. 이건 미친 거야 그냥요. 접으세요가 아니고요. 그냥 이게 아니에요. 그냥 아니에요. 네가 여기서 백날 얘기해봤지 난 아니에요. 아니에요. 혹시 저 그러면 제가 앞으로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? 네. 야. 네. 너 여자친구 있지 지금? 여자친구 있지? 네. 와 이거 진짜 또라이였네. 그럼 얘는 뭔데? 서로 뭐 미래 약속하거나 뭐 서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. 야 씨발 그러면은 뭐 여자 만나면 씨발 만나자마자 넌 얼마를 모았니 난 얼마를 모았는데 우리 미래에 애를 몇 명 놓고 이러니? 근데 그 유부녀 걔는 뭔데 그럼? 어이 말이 앞뒤도 안 맞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. 아 그럼 얘는 잠만 자는 아이고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유부녀는 구해야 되고 그리고 기생짓도 해야 되고. 바쁘다. 바빠. 기생지대. 여자친구 있어. 인성도 안 됐어. 생각 없어. 너 어떻게 안 되지 않겠냐? 그 여자만 오게만 해주면 제가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거는 깨지면 더 불행을 주는데 내가 왜 깨냐? 아이 지랄도 진짜 풍년이다 진짜 아주 그냥. 자 질문 있습니까? 난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. 질문 또 있어요? 아니요 없습니다. 자 끝냅시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